요즘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삭막한 분위기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. 신미희 기자입니다. 초록빛 잔디밭에 철 따라 피는 꽃과 나무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. 한켠에선 토마토와 고추가 열매를 맺었습니다. 매일매일 촉촉하게 적셔준 덕에 6월 뾰약볕에도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는 이곳은 옥상입니다. 김태우 씨 부부는 지난해 4층 빌라를 지으며 이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.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밤에는 별을 보며 캠핑까지. 도심 속 전원 생활이 따로 없습니다. 도시에 있는 것 같지 않고 아주 이렇게 나무하고 잔디하고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그냥 착 가라앉는 게 편안한 마음이에요.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15층 아파트의 옥상. 꼭대기층에 사는 이미경 씨가 친구들을 초대한 날. 점심상에 올린 채소와 꽃은 이 옥상 정원에서 나온 것들입니다. 어떠세요, 맛이? 이제 꽃이 입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. 고기맛보다 꽃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. 이 씨는 삭막한 콘크리트 옥상에 채소와 허브, 다양한 꽃들을 골고루 심고 가꿔 유럽의 정원처럼 변신시켰습니다. 사시사철 색깔이 달라지는 이 씨의 옥상은 이웃집도 변화시켰습니다. 이렇게 빈 공간을 활용하면 충분히 자연도 즐기고 또 이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. 색다르잖아요. 멀리 안 가도. 옥상에서 일고 있는 작은 녹색 혁명.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